얘들아. 아니요. 태경이 삼촌이야. 니네 그거 알아? 모르지. 당연히 모르지. 내가 말을 안 했으니까. 뭐냐면 음악은 나누면 나눌수록 더 빨리 느는 거 알아? 뭐냐면 만약에 어떤 음악이 있어. 유튜브에서 내가 죽이는 음악을 발견했어. 와 이거 죽인다. 이거 내가 진짜 내가 정말 봐도 너무 멋있는 밴드 아니면 너무 멋있는 음악이야. 근데 이걸 만약에 그러면 이거 아무도 안 가르쳐주고 나 혼자 이렇게 갖고 있다가 나도 이렇게 비슷하게 만들어야지. 그러면 사람들이 아마 깜짝 놀랄 거야.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어. 그치? 왜냐면 남을 알려주면은 자기보다 먼저 할까봐 그럴 수도 있고. 이게 마치 그거랑 똑같은 거지. 요리집 어디 식당 가면은 며느리도 안 가르쳐주는 비법. 근데 옛날에 서민가부 보면은 대구에 대전인가? 밀양인가? 밀양인 것 같아. 밀양에 돼지고기 집인데 불고기 돼지불백 집인데 아줌마가 다 가르쳐 주는 거야. 뭐냐면 레시피를 그 집만의 비법인데 다 가르쳐 주는 거야. 그 양 하나하나까지. 그래서 물어봤지. 아니 그럼 이거 어떻게 가르쳐 주시면 어떻게 먹고 사실 거냐고. 아줌마가 이러더라고. 아줌마가, 사장 아줌마가, 아유 이거 다 잘 먹고 잘 살아야지. 그리고 이거 해봤자 알려줘봤자 하는 사람만 하고 안 하는 사람은 안 해. 그치, 이거랑 똑같은 거야. 무슨 얘기인지 알겠냐? 뭐냐면 만약에 니네가 아무리 그런 음악을 알고 있고 갖고 있더라도 안 해. 근데 또 이런 것도 있어. 만약에 알려줬어. 그럼 남이 해. 그럼 너가 니가 더 열받아서 뭐야 그럼 나도 더 열심히 해야지 해서 더 발전을 할 수도 있다는 거지.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 아직도 모르겠다고? 아니 어떻게 모르지? 자 그러니까 이거야. 결국 안 할 놈들은 아무리 많이 알고 있어봤자 안 해. 그래서 할 놈은 한다 이거지. 그러니까 아씨가 어떻게 결론을 내줘야 돼? 그러니까 이거랑 똑같은 거야. 여러 사람한테 너희들이 만약에 음악이 이게 죽이는 게 있어. 그러면 함께 나눠. 그러면 더 발전을 해. 당연하지. 근데 그게 손해일 것 같은데? 그게 더 너희들의 음악 발전에 훨씬 더 누구 친구한테 알려줘. 그럼 그 친구랑 같이 할 수도 있고 또 경쟁을 할 수도 있고. 그래서 서바이벌이라는 구도가 경쟁 구도라는 게 되게 필요해. 혼자만 있으면은 안 하게 되다가도 옆에 누가 한다 그러면은 욕심에 뭐야 나도 해야지 이렇게 될 수도 있단 말이야. 아니 결론이 이게 아닌데. 암튼 아이씨 생각 좀 하고 말을 할 걸 그랬다. 기억이 뭔가 정리가 안 돼. 내가 말을 머릿속에는 있는데 지금 입으로 어떻게 표현을 못하겠어. 근데 결론이 이거야. 만약에 죽이는 음악이 발견했어 그러면 나눠. 알겠지? 서로 서로 나눠서 더욱더 저놈이 먼저 하고. 그건 어쩔 수 없어. 네 운이야. 네가 걔보다 늦게 한 거는 어쩔 수 없어. 네가 게으른 거야 결국은. 그거는 따라서 그걸 만약에 발견했으면 빨리 그 사람처럼 돼. 그 음악을 처럼 멋있는 음악을 만들든지 거기서 아이디어를 얻어서 빨리 움직여야 돼. 이거는 정말 어쩔 수 없는 것 같아. 그거 쟁여놨다가 뭐 할 거야? 네가 쟁여놓잖아? 그러면 결국 다른 사람도 그거를 알게 되고 그래서 더 잘하게 되고 더 또 하게 되고. 그럼 넌 또 이렇게 생각했지. 아유 이거 내가 먼저 발견한 건데 내가 먼저 할 거 진짜 짜증나네. 꼭 이렇단 말이야. 그런 게으른 애들의 항상 똑같은 핑계가 그거야. 아 이거 내가 먼저 발견했는데. 그게 뭐야. 먼저 발견하면 뭐해. 그거를 먼저 한 사람이 장땡이지. 이런 것처럼 그렇다고 결국 밝혀지게 돼 있어 좋은 음악들은. 그래서 니네들이 만약에 멋있는 음악이나 그런 게 있다 그러면 그거를 나누란 말이야. 얼마 전에 페퍼톤즈의 이정원이라는 애가 있어. 걔가 나한테 밴드를 하나 알려줬어. Vulf Pack. V-U-L-F Vulf
Peck, P-E-C-K. 얘네들은 음악을 알려줬는데, 오, 형, 이런 음악 한번 들어보라고. 얘는 죽인다고. 근데 미치도록 좋은 거야. 우와. 나도 그래서 이거를 너희들이랑 함께 나누고 싶어. 근데 이장원도 그랬어. 이거는 또, 안태준 형이라는 형이 알려줬다고. 태준이는 내 고등학교 때 동창이거든. 근데 걔가 드럼 치는 애인데, 걔가 알려줬다고. 그래서 또 알려준 거야. 그러니까 이게 서로 나누는 거야. 그러면서, 와, 걔네 그루브가 죽이는 거야. 진짜 멋있더라고. 그래서 너희들도 한번 음악을 들어봐. 사실 이것도 내가, 어? 혼자 이렇게 갖고 있다가 빵! 터뜨리려고 그랬지롱. 근데, 어, 뻥이야. 어. 아무튼 그런 음악들을 또 하면은 너희들이 또 뭐라 그래야 되니 또 그런 음악들을 들으면 아이디어를 얻을 수 있어. 근데 그런 사운드를 만들기 위해서 정말 많은 노력이 필요한 것 같아. 알겠지? 그래서 아무튼 내가 하고 싶은 얘기는 이거야. 만약에 좋은 음악이 있으면 서로 나누고 뭐 블로그나 뭐 유튜브 하는 애들 있으면 그런 애들 페이스북이나 이런 데 인스타그램이나 이런 데 올려놔서 공유를 해봐. 그러면 더 많은 리액션들이 오면서 더 멋진 밴드들 음악들도 많이 알게 되고 그러다 보면 서로 발전하는 거지. 경쟁 구도가 될 수도 있고 또 뭐 여러 가지 방향성을 통해서 너희들이 조금 더 음악적으로 발전을 할 수 있을 거야. 알겠지? 그래서 오늘의 포인트는 이거야. 결국 이렇게 흘러갔어. 음악은 서로 나눠라, 즐겨라. 알겠지? 그러다가 새로운 게 나오면 너희들 곡에 그거를 적용해가지고 하다 보면 또 새로운 게 나오고 또 더 발전할 수 있는 거고 이렇게 서로 도와주면 도와가면서 발전을 하는 거지. 뭐 혼자 잘 먹고 잘 살겠다 이러면 혼자 망해 결국에는. 알겠지? 그러면서 협업이 또 중요한 시대잖아. 이제 4차 산업혁명 때는 혼자 뇌로는 안 돼. 같이 움직여야 돼. 알겠어? 그래서 그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창의적으로 음악을 하도록 하여라. 알겠지? 오늘은 내가 짧게 끝낼게. 왜냐면 할 말이 없어. 그래. 그러면은 즐거운 저녁 보내고 내일 월요일이니까 뭐 또 내가 생각해서 학교 가는 길이나 레슨하러 가는 길에 또 뭐 생각나면은 너희들에게 또 알려줄게. 알겠지? 그러면 즐거운 저녁 보내. 안녕.